이같이 설날을 어저께 보여. 야, 엄마도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만나면 뭐한 거야? 야, 맛을 계속 보냐? 뭐? 야, 맛. 야, 맛은 네가 왜 보냐? 응? 네가 조상이며? 그럼 조상님한테 들은 음식은 니들이 뭔데 먹어? 조상님만 먹어? 그래! 응? 집에다 그래도 꼬박꼬박 먹네. 이러면 집에 가 진짜. 재화 그거 줘라. 예. 이따 꼬집에. 아이고 저거 먹게. 근데 어떻게 때려? 너 들어가. 나무라 해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막동아. 이거 지금 먹는 거 아니야. 조상님께 절을 하고 먹어야지. 자식,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냐? 어? 근데 절 연습은 했냐? 아이, 그거야 기분이죠. 막동아, 일어나. 막동아, 일어나. 새벽에 복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일단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봐.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냐 뭐야 이 녀석이. 아빠 절하는 걸 잘 배워야지. 그렇지? 네. 아이고 그래 착하구나. 아니 이거 무슨 맛있다. 너무 많이 먹지 마. 엄마 끝나면 어떡해. 일단 더 먹어. 알았어. 야 완전 설날 분위기네. 우와 맛있다. 맛있지. 이거 채영이가 한 거지? 아니다 이승기 언니 간 거다. 어떤지 맛이 같더라. 뭐? 야, 채영아. 그걸 네가 왜 뒤집어? 내 속 뒤집어지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이런 건 이런 하녀들이 나는 거야. 어, 남준! 야, 이거 무거워. 너 저리 가서 쉬어. 내가 괜찮은데? 아니야, 이건 저기 우리 저 몸쪽이 되게 나은 거야. 진짜 오빠 상윤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누나 거기 좀 여기다 좀 놔줘.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내려놓는다잖아, 왜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주 조카들 앞에서 잘한다. 어? 결혼도 하기 전에 어이구 너 내 카메라 갖고 와! 어이 안 가! 아이고 신나! 재영아 여기다 좀 놀아. 네. 너 작작작 먹어라 작작작! 야 이 편지다. 감사합니다. 와 편지다! 어? 이거 우리 집에 온 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엔 외국인이 안 살잖아. 에이! 여기 아빠 영어 이름 있잖아. YOUNG 용 G-U-N 건 용건. 건 어디 있는 거야 건? 고향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지만 올 설날은 유난히도 고향이 그립고 용건이 자네 생각도 많이 나는군. 아휴. 하지만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네. 그래서 말인데 올 설에는 올 어? 어? 삼촌 뭐야? 아빠 우리 식구 먹고 태국을 오라고 써 있어. 그리야. 야, 예술이 등록금도 없는 영변에 무슨 놈의 태국 여행이냐? 꿈깨. 자네 가족 모든 경비 일체를 내가 대겠네. 그럼 가야지. 야, 계속 이거 봐봐. 아, 신난다. 저기 봐. 자네 생각에 잠못 이룰 때도 많네. 보고 싶다, 용건아. 여보, 다시 왜 울고 그래요? 나 죽기 전에는 외국 한번 못 가보는 줄 알았는데 친구야 고맙다. 아빠 왜 울고 그려? 나도 왜 울어? 좋아서 그러지. 매형, 여기가 매형 친구 아버님이에요? 영배 아버님 여잖냐. 어. 너 편지 못 봤어? 그동안 산소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쓴 거. 야, 매형이 그런 면도 있었네? 아, 그거야 친구 아버지 면도 당연히 잘 돌봐드려야지. 야, 이 자식 이거 태국 가서 아주 크게 성공했다니 정말 아주 다행이다. 옛날에 말이야, 예. 영배 그놈 아주 내 밥이었는데 말이야. 왜? 아 정말이야. 아, 야 태국 가서 물어보자.
양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아버님. 가자! 떠나자! 저쪽 가서 좀 물어보자. 예. 여보 어디 가려고? 잠깐. 아,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서 타야 돼? 야. 저기 방콕 가는 비행기 타려면은 태국 가는 거 타야 됩니까? 네? 아, 잘 모르시는구나. 외국 안 갔는데. 아, 그런 거예요.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예. 저기 태국 가는 비행기 타려면은 방콕 가는 거 타야 됩니까? 네? 이상하다 오늘. 아니 오늘 왜 외국 가는 사람들이 없죠 공항에? 야 가만 있어봐요. 여기 국제선에 웬 국내선 사람들만 모여있냐? 아 짜증나네 이거. 어? 여기가 잠깐만. 아이고 힘들어. 다들 앉아봐. 왜? 아 왜 여기 앉아? 밥 먹고 비행기 타야지요. 아 왜 여기서 먹어? 저 비행기에서 사 먹지. 그래. 앉아. 이 양반은 비행기에서 파는 음식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먹어. 그리고 니들 비행기에서 주는 거 물 한 컵도 먹지 마. 이따. 이런데고 여기서 먹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맞아. 넓고 얼마나 좋아 여기가. 야. 국제선은 괜찮아. 국내선 같으면 창피해서 이런 거 못 먹어요. 맞아요. 아빠 봐라. 이걸 집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봐. 이러고 이렇게 해서 입에다. 뭘들 봐요. 지금 시국이 원한대요. 국가에서는 역사를 바로 살리자고 난리고 2000년 월드컵 축구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게 공동으로 벌어지는 난리인데 뭘들 봐. 어머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침묵해 놓고. 우와! 지금 우리가 구름 위에 있는 거야! 당연히 나지지 마! 우와! 집도 되게 조그매! 어머! 저기 금천도 보여! 야! 거짓말하지 마! 여기서 금천이 어떻게 보여? 아이, 성훈 씨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하는 게 얼마나 예뻐! 맞아, 예뻐! 재영이, 우리 꼭 신혼여행 가는 거 같지 않아? 야, 안 돼요! 부러워서 그런다, 부러워서! 아이고! 아야, 왜 그래? 뭐가 부러워? 뭐가 부러워? 안녕 아가씨, 여기 떡볶이 한 접시만 주시오. 야, 떡볶이 어딨냐? 차라리 저 콩국수 그런 건 있을 거다. 내 것도. 아이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비행기에서 시켜 먹지 말라 그랬잖아. 가격이 얼마인데 이 양반이 진짜. 배고픈데 그럼 어떻게? 배고프면 아까 먹던 나무 기껏 먹어. 진짜. 야 막둥아 창문 고기 보지 마. 아이고 떨어질라. 야. 야 외국에 오니까 금주 화풀이네. 야 이거 오랜만에 태국에 오니까 이거 많이 변했네. 네. 한국은 겨울인데 여기는 이렇게 덥잖아. 아이고 많이 변했어. 무식한 소리들 하고 있네. 여기는 원래 더운 나라 아니오. 그래? 아이고. 원래 더웠냐 여기? 그럴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그렇다 원래. 아이고 공기하며. 아이고 저 이제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그럼 영어 좀 하지 뭐. 에이. 여보. 당신 친구 안 나왔어요? 아 곧 올 거야. 어? 아니. 왜 그래요? 저 이장 아니야 이장. 아 이장 내가 뭔 돈 있다고 여기 와 이장. 맞아. 어머 이장 내 맞네. 아 이봐 이장. 이거 봐. 아이고 대장이야. 아이고. 아이 막둥이 일순이 일순이 삼순이. 야 이장 일로 와요. 아유 뭔 일이 다냐? 아 영원히. 아이고 웬 일이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아니 그런데
우리 여기 온 거 정보가 누출됐나? 아이고, 어쩐 일이야? 아, 우리가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기분 냈지. 뭔 신혼여행이야? 결혼식도 안 올리는 사람들. 유리야, 그러자 우리 합치세. 응? 돈은 각자 내야 돼요. 알았어. 아이고. 아니,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미안. 저 사람 아니에요? 아까 전화번호인데? 어? 가만 있어봐. 용건아! 용건아! 어, 그래! 맞다. 왔어. 자, 가자고. 아, 그래! 이야, 이거? 용건이 튀겨와, 잠시. 야, 영배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변했다, 마찬가지야. 아, 그래? 아, 참, 그리고 우리 그 뚱땡이 영자. 옛날에 그랬지? 영자씨? 안녕하세요. 아, 그래. 우리 집사람 소개해. 어, 그래? 아유, 야. 안녕하세요. 동상 진사명월이야. 어머, 세대! 세대가 아니에요? 어쩜 저렇게 닮을 게 여보. 야, 가자고. 그래. 차 타자. 뻥띵랑라, 띵똥똥이야. 왜 세대가 비슷해서 그러는 거야? 뽕짱, 이건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크고 긴 차 나온다며! 이게 진짜지? 이게 오픈카야? 카파레이드 하잖아, 지금. 아, 꽂았어! 왠지 그런 거 타고 다녀. 야, 영배 출세했네. 이런 데서 살고. 아니에요, 여긴 아파트예요. 아이고, 무식한 소리들 하고 있네. 여기는 호텔이야, 호텔. 와, 멋있다. 와, 높다. 언니 타전 노려면 딱 좋겠지. 그래. 정말 끝내준다. 이런 데서 살았으면 진짜 좋겠다. 아, 나 청소를 하면 설치해 걸리겠네. 아, 네가 오냐? 자, 이제 방광했으니까 짐 들고 빨리 나와야 돼. 어, 그래. 어서 짐 들어. 자, 여기요? 어, 네. 아, 저쪽으로 가자고. 예, 알았어. 야, 이건 누구네 집 마당이야? 상당히 넓다. 사진이네 집이래. 그래? 영배야,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코끼리 구경하러 가는 거야. 코끼리? 아. 거기서 우리 식구들 한번 숫자 한번 세보고. 아, 그럼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만 있어봐. 하나가 모자란다. 어? 아이, 누구야? 세봐, 누가 뭐, 누구야? 아니야. 아, 나 안 쉬었어. 정신이 없어. 자, 그래. 그럼 가자. 자, 줄들 맞춰. 나 갔다 올게. 아, 빨리 갔다 와. 여기 내 자리야. 아니, 알았어. 못 앉게 누워. 여기 우리 신랑 자리여. 여기. 아이고, 잤어. 아, 우리 신랑 자리니까 그렇지. 아이고. 한번 더 볼까?
먹어. 어? 휴지가 없네? 어? 어?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야야, 기동아, 기동아, 너 코끼리 궁뎅이 봤냐? 응? 네 엄니 궁뎅이랑 똑같더라, 똑같더라. 내가 그럼 코끼리 좀 이렇게 먹어?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매형이 어디 간 거야? 여기서 길들여버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까 화장실에 간다고 갔는데 왜 이렇게 안 온다니? 응? 아이고. 그러면 용건이는 내가 찾아서 데려갈 테니까 예. 우리 아내랑 먼저 가세요. 그래? 아니, 아이고, 이 양반은 참. 아이고, 이 냄새는 똑같아. 국적이 없어. 그나저나 이거 말리기 전에 빨리 닦아야 된다 이거 참. 영곤아, 어 어디 있어? 야 영배야, 나 여기 있다. 어, 거기서 뭐해? 빨리 나오지 않고. 아 그런데 휴지가 없어. 여기 휴지를 안 써. 거긴 물 있지. 물로 대충 닦어. 어? 어? 아니 물로 닦어? 야 이거 저 오른손으로 닦냐 왼손으로 닦냐? 오른손? 왼손으로 닦어. 나 오른손 제비인데. 아니 내 자리 내 자리 제일 앞에가 내 자리. 앞이랑 같이 여기요. 어디 가셨어요? 아이 고센통이다. 여긴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네. 아,
아이고, 애들한테 창피한 줄 아시오. 그러면 어떡해? 난 이상하게 그 집만 떠나면은 왜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몰라. 아빠, 아빠 들어와. 아빠 물로만 닦은 거야? 아, 그럼 물로 닦지 그럼. 봐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나, 안나 깨끗해. 네 아버지가 원래 그렇단다. 아이고, 여보, 여보. 어. 근데 컵라면 먹으려면 뜨거운 물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물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전화. 응, 또, 물 좀. 이건 또 내가 또 시켜야 돼요. 야, 헬로래. 응, 응. 나왔다, 나왔다. 내가 채영이한테 영어를 배웠지. 헬로, 핫워터 프리즈. 내 동생 참. 아, 마일럼 넘버 1008호, 오케이? 아이고, 그게 영어냐, 그게 영어요? 그래, 아이고. 너 그걸 안 되지, 이리 줘. 아니, 당신 모르면서. 헬로, 룸 넘버 1008. 아이고, 무식해, 무식해, 아이고. 왜? 참, 믿을 사람 하나밖에 없다니깐, 아이고. 헬로? 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미안해. 엄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헬로, my room number is soldiers 8. Give me a hard word. Thank you. 오는데, 오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밖에 없어.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그리고, 좋아. 내일 저 해변에 갈 때 말이야. 예. 정말 물 조심해야 된다. 아빠는 물 손 안 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알았지? 아이고, 당신이나 조심하셔. 아빠나 조심해.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손 안 대, 물. 아이고, 진짜. 자, 한눈 빠지마고 그래. 빨리 와, 빨리. 아, 바로 한눈 한눈이야. 앞으로 똑바로 보고 가는데. 야, 너희들 절대로 개인 행동하지 마. 여기 바다야. 위험해. 당신이나 개인 행동하지 마라. 아니, 내가 무슨 개인 행동이야. 자, 빨리 따라와. 안 가. 야, 정말 좋다.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아파. 어디가? 오. 건. 영. 아, 그럼 잘 놀았지. 그 태국 여자들이 아주 눈이 높은 것 같아. 아이, 내 이 빨간 바지 보고 말이야. 아주 그냥 희찍희찍 웃는 게 뭘 알더라고, 여자들이. 아, 참, 우리 이제 가야지. 애들 좀 챙겨보지. 어디 갔나? 얘들아!
어, 그래, 그래. 빨리들 나와라. 아니, 와. 어, 그래. 밥 먹게. 아니, 어. 가야지. 줄 서. 야, 줄 좀 써봐. 줄 서. 야, 줄 서봐.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두 개가 빈다. 두 개? 야, 누구냐? 누구지? 봐. 야, 이슬. 삼순이하고 이슬이가 없네? 그래? 어디 갔어, 이거들? 아, 그럼 좀 찾아봐야지.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어. 아, 좀 찾아봐야 돼. 이슬아. 아, 여기 아니야. 물에 빠졌어. 찾아봐. 야, 이순아. 삼순아. 아니, 야. 언니. 우리 엄마 있는 데로 가자. 아, 지가 기름도 없는데 무슨 엄마 있는 데로 가. 아, 그럼 어떻게 언니 믿고 따라왔잖아. 선순아, 걱정 마. 이 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자, 우리 가야만 해. 저 개척의 땅을 위하여 일제 소중을 하게 뛰는 거야. 선순아! 선순아! 아유, 선순씨! 선순아! 아이 삼촌아! 아, 다 열받네. 이것들 원신의 매니저. 왜요? 찾지 말고 회나 먹자고. 회나. 지기들이 오겠지. 어머, 이 양반 지금 말? 같은 가족끼리인데 뭔 말을 그렇게요? 횟집이 어디 있어? 저기, 저기. 저기야, 빨리. 유진이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언니! 먹어. 너도 울지만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이거 어떻게 먹냐? 삼순아! 일순아! 어디 대단겨? 삼순아! 야, 찾았냐? 못 찾았어. 뭐? 좀 찾아봐, 찾아봐 줘. 아니, 알았어. 알았어. 여기도 저쪽 가서 찾아봐든지. 아유, 알았지, 알았지. 아이고, 이 양반을 못 찾았어? 아이 없어, 없어. 아이고, 다리. 여길 왜 왔어, 어. 난리야? 왜 왔어? 아이고, 참, 그런 소리 하면 뭐래? 참,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주제를 알아야지, 인간아. 아이고, 어디 있겠지? 제발, 있겠지. 어, 저기 사는 거 봤대. 그래? 그래? 아, 이제 가볼게. 아, 여보. 아, 거기서 봤대? 찾았어! 아, 이게 뭐야? 배도 고파 죽겠는데.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언니 때문이야. 야, 내가 가자 그랬어도 네가 날 말렸어야지. 언니는 책임진다 그랬잖아. 에이, 내가 책임진다 그래놓고 한 번이라도 책임지는 거 봤어? 이순아, 이순아. 언니, 누가 우리 부르는 거 같아? 아니야, 삼순아. 아니야. 이거 헛 소리야. 이순아, 이순아. 어, 아빠, 아빠, 아빠. 이순아! 삼순아! 이 벽이 아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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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말도 없이 없어지면 어떡해? 얘가 자꾸 가자고! 내가 언니, 언니는 책임지지! 아니, 그런데 너희들 타잔하고 놀다 오는 거야? 이거 웬일이야? 아빠, 어. 이런 섬에선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그래, 없어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유괴대 당하는 줄 알았어요. 너희들은 미모가 있잖아. 맞아. 그래. 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가자. 엄마 기다려. 야, 타. 아이고, 또.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큰 것들인데 찾아오겠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나 올 거 아니야. 데리러 갔는데. 어, 엄마 저기 왔다 왔다. 아이고. 아이고. 내 이름 붙이지 맨날 내가 아이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래도 이들끼리 그렇게들 나가면 어떡하냐. 엄마랑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이 됐어. 아이 그만해 좀 그만해. 왔으면 됐잖아. 너희들은 나기도 싸. 너희들은 나기도 싸. 왜 이렇게 때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자 됐어. 왔으니까 자 배 타러 빨리 가자고. 빨리 가.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행도 잘하고 정말 고맙네. 고맙고. 아내가 부럽네. 이 사람아. 아니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아내도 고향 떠나봐.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그래. 아무튼 저 건강하고 어디에 있든지 고향만 잊지 않으면 돼. 아 그리고 애들 데리고 금천에 한번 와. 애들 저 흙냄새도 한번 맡게. 우리 아버님 선수 좀 잘 돌봐줘.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내 아버님이나 다름없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나. 어? 걱정하지 마. 아빠! 그래 그래 알았다. 금천으로 가자. 가자.